이번에 온 사연은 제목이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 라이크 지킴이 서경성님. 저는 이분을 좀 말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울 라이크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하루 24시간을 너무 바쁘게 삽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는 이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주인공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이효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시면 이제 지역구가 없죠. 좀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한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네. 또 이제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신경 쓰시지 못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 제가 또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더 바쁠 수 있다. 그렇죠. 살짝 제가 살펴봤더니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원.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의원.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어요? 아, 저희 또 의회 안에 특별위원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또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도 있고, 또 정책위원회에 또 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박입니다. 이게 하면서 그럼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 관여하는 거 맞아요? 그럼요. 제 이름이 다 들어가는 데는 제가 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게 가능해요, 진짜? 보통 이제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 아니면 그 필요 위원회가 열려야 할 의제가 있을 때 이제 열리는 부분들이라서 매일매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전부 다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제가 직접 좀 현장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데 의원 한 명이 문화체육관광 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위원회 활동들을 하면 교수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분들 또 이제 집행부 분들과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 기회들이 좀 많이 주어지거든요.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탁상행정을 많이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주요 분야는 문화, 체육, 관광입니다. 자, 이 분야를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정말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고 지금 당장 빨리 무언가 내가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이 조금 미래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 했고요. 이제 문화체육관광 영역 자체가 정말 서울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야이다 보니 시민의 삶에 와닿는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도 많고 또 여기저기 소속돼 계시는 그 모임의 일도 많은 우리 이효원 의원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한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키워드를 뽑아주십시오. 자, 저출생. 비단 서울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이원 의원께서는 지금 미혼이시잖아요. 네, 저는 미혼이라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원 의원께서 왜 저출생을 키워드로 뽑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 문제를 여러 각도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뭐 강제로 낳아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도 사실 20대 후반쯤에 비혼을 해야 되겠다. 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서울시의원을 하게 되면서 뭔가 사회를 좀 더 넓게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 잠시만 내가 비혼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선택지 자체가 내가 자주적으로 선택했던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내가 오히려 선택권을 박탈을 당했던 게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게끔 이 사회가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비혼주의는 아니신가요? 네, 이제 비혼 그만하겠다고 본회의장 가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살이 되어 비혼을 그만하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박경호 의원님 말씀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선택은 진짜 선택이 아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뭐 비혼 아니면 딩크족 개인의 선택이지 않냐,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뿐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뭐 질문만을 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비율이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자라는 것 하나랑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불안이라는 감정 안에서 많이 기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에 조금 초점을 맞춘 정책 대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하나랑 저출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여성계 쪽에서 출산이라는 단어가 뭔가 여성들에게 출산의 의무를 전가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출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출산은 정말 여성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산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저출산 대책과 저출생 대책을 좀 구분을 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서울시에 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 의원을 알기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역시 아주 트렌디합니다. 뷰 맛집. 요즘 젊은 분들이 열광하는 그런 SNS 사진 좋은 곳 이런 곳들 잘 소개하고 활성화시켜서 서울시 경제 발전을 공모한다 뭐 이런 거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택도 없군요. 그런 것도 참 좋기는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뷰.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또 임산부 노인 분들의 이제 좀 뷰에 관한 그분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주 깊은 뜻이 담긴 뷰 맛집이었군요. 용어를 잠깐 좀 정의하고 갈게요. 최적 관람석.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정말 관람하기 좋은 자리인데요. 특히나 이제 노인, 장애인,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기 편리한 좌석, 대피기가 필요할 때 이제 대피하기 좋은 그런 좌석을 이제 최적 관람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공연장에는 그 장애인분들을 위한 관람석이 따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공연장에는 이미 이제 최적 관람석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서울시에는 이제 공연장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체육시설들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엄청나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 공연. 그렇죠. 다 경기장이잖아요. 그러네. 네. 최근에 또 임영웅 씨가 또 콘서트 어디서 하셨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렇죠. 경기장입니다. 아~ 공연장이 아니라 이렇게 경기장에서 공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천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 안에 보면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최적 관람석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게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2,000석 이상이 있을 경우에 2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최적 관람석이 설치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혹시 그 콘서트에 자주 가셔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랑 또 체육진흥협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 시설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비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정책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발의 이후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발의를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본회의도 통과를 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올해 예산에도 바로 반영이 돼서 2월 달이면 이제 목동 실내 경기장의 이제 설치까지도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효은 의원이 서울 시민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배달. 자, 배달이요. 혹시 우리 이원 의원께서도 그 배달 업체 어떤 VIP 회원님? 자주는 못 시켜먹는데 일단 귀한 분, 네, 귀한 분 레벨입니다. 찜은? 두 번째 레벨 되시는. 저희 완전 초특급 레벨이에요. 네, 자, 과연 우리 배달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우리 이원 의원께서 관심사로 뽑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있겠군요. 저는 이제 대학가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고 싶어도 이게 배달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소음 때문에 사실 창문을 열 수 없는 정도더라고요. 그 소음과 어떤 그 매연 문제 뭐를 해결하려면 오토바이 대신에 이제 자전거로 바꾼다든가. 근데 또 자전거는 또 늦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죠. 면 불면 이거 안 되니까 또 음식을 또 바꾼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오토바이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에 M사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거다. 전기 오토바이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이라던가 네, 이런 매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일반 오토바이들보다 한 11.9dB 정도가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오토바이들이 연간 한 3만 킬로 정도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30년 동안 산 소나무 100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좀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비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보조금 같은 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나요? 전기 오토바이? 네, 지금 전기 자동차들도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좀 뭔가 교체를 할 수 있게 그 유인책을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이미 조금 활용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대를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300대 정도는 이제 배달용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 활용도가 아직은 조금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배달 기업들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주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사실 배달 라이더 분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그리고 이제 소비자 라이더 하시는 이제 오토바이 사용자분들 이분들의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준비 중이라서 뭐 연구 용역도 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좀 토론회들도 열어서 제 꿈은 사실 서울시의 모든 배달 오토바이들은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는 그렇게 되면 소음이나 내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현재 그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